당에서는 조만간 의총이 소집이 될 것이고요. 이 총리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 후보자들 인천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가지고서 우리 의원들 전체의 뜻을 모은 의총을 조만간 소집을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저희 총리 인천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의 공식적인 부적격 입장을 의총장에 전달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정해서 이런 이 부분은 아마 당론으로 정해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총리 인준 동의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국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표결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자유투표로 맡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의총에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몇몇 언론에서 뭐 한동훈과 한덕수를 연기한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던데 제가 당 지도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요. 결국 이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저희 총리 인천특위 위원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저희들의 또 양심을 걸고 청문회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을 청문회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각각이 만약에 부적격이었는데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 부적격인 사람을 적격으로 만든다? 이거는 국회의원의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감추고 숨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충들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행정부의 이인자로서 행정부를 총괄할 대통령 다음가는 이인자로서 책임 있는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5월 3일 날그 정계성 김앤장 대표 변호사하고 증인 심문 과정에서 정계성 대표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한덕수 후보자가 공공 외교를 했고 국익을 위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길래 정계성 대표 변호사에서 물었습니다. 김앤장은 대한민국 정부나 외교부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 유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혹은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을 대리해서 법률 서비스를 하는 곳이 김앤장이지, 김앤장이 투자 유치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앤장이 공공외교를 하는 것도 더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앤장은 돈 버는 곳이라는데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공공외교를 했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거는 이 국민과 청문위원회에 대한 궤변으로 농락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